1년간이죠.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부할 책입니다.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공부하는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눴습니다. 첫 번째 방식은 선생님이 이걸 읽을 거예요. 읽고 문장 하나하나를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공부를 이 내용, 이 책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.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을 했을 정도, 그 정도의 어떤 산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.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보다 훨씬 깊은 폭넓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보다 좀 못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수준은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보통의 학생들로 생각을 할게요. 이제 문장을 하나씩 이번에 진행하는 수업은 문장을 하나씩 읽고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영어로 쓰여 있는 부분과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서로 비교를 하면서 각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영어로 표현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세요. 추론해서 아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, 저거는 아 문장은 이렇게 형성되구나 하는 어떤 감각을 길러보는 거예요. 이렇게 감각을 기른 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러니까 과목들이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세 가지 형태로 나눴어요. 01A가 있고 01B 그리고 01C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수업은 01A죠. 01A에서는 그냥 단순히 제가 읽고 영어를 읽고 한국어로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를 한 다음에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문법적인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여러분들은 한글과 영어 사이의 어떤 관계,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. 두 번째 수업 있죠.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제 문법을 다룹니다. 우리가 감을 좀 잡았으면 이게 체계적으로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글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수학을 또 공부를 하는 것이고 자, 세 번째 단계가 있죠. 01C입니다. 01C 세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지식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하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감이 좀 있다고 가정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수학이긴 하죠. 01A와 01B, 01C 이 세 개의 과목은 책은 한 권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일 첫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방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세 번째는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다 마치게 되잖아요. 이 책이 무려 740페이지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간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양이죠.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은 영어로 쓰여 있잖아요. 그게 문제죠. 영어로 쓰여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아마 1년이 꽉 걸릴 거예요. 꼬박 걸려서 이 책을 한 권, 영어로 된 책을 다 보게 되잖아요. 다 보게 오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다음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책, 중학교 3학년 수준의 수학책, 고등학교 1학년, 고등학교 2학년, 고등학교 또 3학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수학책들을 이거는 고 2, 3, 2학년과 3학년이 같이 이제 붙어있는 그런 수업인데 이런 수업들은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수학책들을 무난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물리도 공부를 해야 돼요. 물리와 화학과 생명과학, 이제 생물이라고 하는 거죠. 그리고 리눅스라든가 다양한 공부들을 하게 될 거예요. 이러한 공부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 수업은 이 수학 수업은 무엇보다도 물론 이제 수학은 모든 과학 모든 학문에 다 쓰이지만은 로보틱스 제주에서 진행하는 수학 수업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거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.
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제일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중학교 1학년 수학입니다. 영어와 수학이 통합되어 있죠. 01A, 01B, 01C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가장 어렵죠. 여러분들이 이 부분,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은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단계라 그러면은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, 3학년 수준의 수학, 그리고 물리, 화학, 생물, 그리고 또 다양한 리눅스, 웹, HTML5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 뭐 등등을 공부를 해야 돼요. 하게 돼요. 데이터베이스도 공부를 하고 많은 걸 공부하게 되죠. 뭐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하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공부를 하고 그죠?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앱 개발하는 방법. 우리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 앱을 사용하잖아요. 그런 앱을 어떻게 개발하는지. 그리고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구글 시트는 이제 우리가 엑셀이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이 웹 기반으로 돌아가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로봇을 만드는 방법.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이 보드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로봇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.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도 만들게 되고 뭐 굉장히 로봇도 만들고 헬리콥터, 비행기도 스스로 날아가는 비행기, 스스로 항해를 하는 배, 하여튼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장치와 머신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그것이 이제 이 전체 수업이 앞으로 이제 한 10년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됐잖아요.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, 그러니까 10년 뒤죠. 10년 동안에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. 굉장히 즐겁습니다. 굉장히 재밌습니다. 그런데 그 열매란 거는 달콤하지만은 맛있지만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 선생님이 사는 곳은 제주도예요.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아주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이라든가 레드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맛있잖아요. 맛있지만 거기에는 농부들의 땀이 다 배어 있죠. 그죠? 마찬가지입니다.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기술이고 과학 분야지만은 그러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땀을 흘려야 돼요. 그 땀을 흘리는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이 수업입니다. 그래서 이 공부 내용이 이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중학교 1학년은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공부를 합니다. 이 책입니다. 이 책은 힉스빌 파블릭 스쿨이라고 해서 미국의 공립 중고등학교의 공통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. 미국식 교재죠. 이 미국식 교재를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왜냐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들이 다 미국식 영어를 기반으로 그런 개념과 용어를 이용을 해요. 그래서 한국으로 된 수학책이나 한국으로 된 물리학책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미국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영어로 된 책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740페이지나 되는 두꺼운 수학책으로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문장 하나를 읽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고 또 해석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내용을 공부를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문법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. 문법을 공부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법을 안다고 생각해서 빠른 속도로 공부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1년간 이 책들을 보게 될 거예요. 그죠? 굉장히 재미있겠죠? 그럼 같이 첫 번째 장이 챕터 1이 2, 4, 5개의 섹션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섹션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